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착시현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색깔, 빛 또는 특정한 패턴의 조합을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죠. 오늘 이런 착시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뇌를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주의 깊게 보면 움직이는 사각형의 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떤 색깔이 보이시나요? 어두운 색깔이 보이다가 밝게 변하고 다시 어두워진다고요? 틀렸어요. 사각형의 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착시의 창조자는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예술가인 기타오카 아키요시입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분은 뇌가 사각형의 색깔에 대한 추측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색은 이미 우리의 두뇌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 시스템 안에서 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해요. 우리 눈이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건 사실 그 색으로 반사되는 파장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약 50%가 시각과정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시각신호는 우리 뇌의 30개 이상의 영역으로 분산돼요. 각 영역에는 색상, 움직임, 깊이 및 형태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합쳐지면 우리는 모양과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시도해봐요. 다음 단계로 이 계단을 살펴보세요. 꽤 간단해 보이죠? 자, 이제 이미지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계단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면 환상이 사라지고 원래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와, 제 뇌가 너무 피곤한 걸까요? 이 착시는 슈레더 계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8년 독일 과학자 하인리히 슈레더가 발명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요. 계단을 해체해보면 이미지가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뇌가 3D 이미지로 인식하는 건 그림자와 빛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3D 자체가 이미 착시현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 뇌가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D 이미지에서 그림자를 보고 깊이를 이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눈 앞에 있는 물체의 비현실적인 관점을 만듭니다. 이 경우를 3차원 원근법이라고 하죠. 2020년 일본의 수학자 스기하라 고키치는 이 착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언뜻 보기에 이건 평범한 계단처럼 보여요. 이제 계단 꼭대기에 물체를 놓고 180도 각도로 돌려보세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물체가 갑자기 계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이 2020년 최고의 착시로 뽑힌 건 당연해요. 스기하라에 따르면 이 착시로 우리는 말 그대로 뇌가 우리를 속여 비현실적인 걸 보게 만드는 방식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시의 핵심은 간단한 속임수입니다. 계단은 진짜 계단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평평한 2D 표면이며 각도와 음영을 영리하게 사용해서 우리 뇌를 속이고 있어요. 2D 이미지를 인쇄해서 기본 3D 구조로 붙여보면 계단에는 실제 깊이가 없어요. 단지 착각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이미지를 잠시 보고 몇 개의 막대를 셀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착시는 인터넷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11개의 막대까지 센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약 8개에서 7개를 세었어요. 이 이미지의 제작자에 따르면 완전한 막대는 6개뿐이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세어보면 위쪽 막대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6번째 막대에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두 개의 막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려고 하면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손가락으로 7번째와 8번째 막대를 따라가 보면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을 뿐이에요. 짙은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한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고전적인 착시현상은 100년도 더 전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카페벽 착시현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스티브 심슨이라는 사람이 브리스톨에 있는 한 카페의 벽에서 비슷한 효과를 발견했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봐요. 우선 이미지를 조금 흐리게 해볼게요. 조금 더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넓은 선의 교차점에 있는 작고 검은 벽돌과 하얀 벽돌들이 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파란색 선의 안에 있는 곡선적인 요소들이 착시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 검은 정사각형과 직각인 흰 선이 교차된 것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격자 무늬의 교차점에 위치한 하얀 점들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점에 집중하면 그것이 흰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초점을 바꾸는 순간 그 점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이에요. 놀랍죠? 회색 선들의 교차점에 흰 점을 배치함으로써 이 착각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검은색 바탕 위에 배치됩니다. 이 이미지를 충분히 오랫동안 보면 격자 교차점에 검은 점들이 나타나서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착시의 또 다른 이름은 동시 조명 대비 착시입니다. 한순간에 점들을 흰색으로 인식하고 거의 즉시 검은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감각은 흰색 대신 회색이나 검은색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이 착시는 인간 인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물을 항상 실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의 망막세포는 빛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수용체만 빛을 받을 경우 다른 수용체들은 또한 빛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감지해요. 이것은 근처의 수용체들의 작동을 막습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에서 흰색 선은 선들 자체보다 교차하는 지점 주변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배열됩니다. 따라서 교차 지점의 점이 더 억제되고 더 어두운 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착시는 팩맨 체이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알게 될 거예요. 중앙 십자가를 5초간 응시하세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때때로 라일락 구 사이에 녹색 원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착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현상은 파이 현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지에 있는 물체가 나란히 놓여 있고 빠르게 빛을 비춰서 움직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녹색 디스크가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물건이 사라졌을 때 뇌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녹색인지 궁금할 거예요. 녹색은 라일락의 보색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디스크의 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면 간격의 색은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멋지죠?